안녕하세요. 무산아줌입니다. 반갑습니다. 곧 장마가 다가오니까 알타리 무김치하고 깍두기 담는 양념법 알려드릴게요. 믹서기에 어른 손으로 한 줌만 넣어줍니다. 홍고추 4개 썰어주세요. 홍고추 4개 썰은 거 믹서기 넣어줍니다. 양파 중간 크기 1개 썰어주세요. 양파 중간 크기 1개 썰은 거 넣어줍니다. 배 반개 썰은 거 넣어주세요. 새우젓 큰한 스푼 넣어줍니다. 진간장 한 스푼 넣어줄게요. 밥한 공기 넣어줍니다. 풀물 대신에 밥을 넣어줍니다. 다시마 우린물 200ml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갈아주면 됩니다. 이렇게 갈아주세요. 부드럽게 갈은 양념을 다 부어주세요. 멸치 액젓 150ml 넣어줍니다. 여기에 고춧가루 큰 다섯 스푼 먼저 넣어주세요. 잘 섞어주세요. 섞어서 농도 조절하시면 됩니다. 고춧가루가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한 1, 2분 정도 두세요. 고춧가루 한 2스푼 정도 더 추가할게요. 큰 스푼이 7스푼 되겠습니다. 잘 섞어주세요. 고춧가루가 좀 퍼지고 숙성이 조금 되었는데 이때 간을 보시고 조금 싱겁다 싶으면 액젓을 더 넣으시면 됩니다. 기호에 맞게끔 적절히 조절해 주세요.